형 진짜 직업이 목수인가요? 아 진짜 직업이 목수냐고? 아니야. 베일토님 감사합니다. 개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직업이 목수인 줄 아는 친구가 있네. 당근 하악하은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순진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농담을 할 때도 생각을 잘해야 돼. 항상 농담을 할 때도 저런 친구들 배려해가지고 오케이 굿. 한타 걸어버려. 나 존냐도 있어. 직업으로 보면 일단은 뭐 견적서도 내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헬스장 지킴이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원룸 뭐 이거 뭐야 가짜야? 이런 세상에. 아 뭐야 이거. 가가가 이 녀석아. 오케이 르블랑 온다 대기에. 따라가. 내가 근처에 없으면 느리구나. 잡았다. 잘가염. 오케이 굿. 나의 딜이 어떠냐. 내가 못 맞출 줄 알았지. 아 랩 0805님 내일 킥백 끝내 감사합니다. 저거 혼자 먹으라고? 아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 난 빅도르인데 가능하지. 일을 이쓴거야. 아 이쓴거야.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나요? 이거 온다. 얘 여기 있거든요. 블랑이 안 오나? 블랑이 올 것 같은데. 역시 됐어. 아 W부터 깔아야 되는데. 하하 내가 이거 조금 빅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카리스마 좋았어. 딱 리시 해주는 것이지. 헤임을 고털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팡이 업그레이드라고 3번 말했다. 아 3번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드디어 3번을 말했구나. 자 업그레이드. 저 친구가 3번 말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지 가자. 자 미드로 다시 고고고 가자. 일단 레이스부터 좀 먹어야겠다. 레이스부터. 언얼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제 생존기가 장난 아니지. 존냐에도 생존기가 있는데 큐를 쓰면 이거 봐 이속이 빨라져. 보세요 이렇게 30%나 2.5초 동안. 근데 Q가 쿨이 2.6이야. 2.6초당 앞에 뭐 공격할 것만 있으면 계속 빨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Q로 딱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빨리빨리 이동되지. 서재한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디를 잘 봐. 너희 엄마 소환사? 이건 엄크야. 이유를 알 수가 있어. 아이디를 보면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모르가난 들어왔어. 그렇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또 떠났지. 그렇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어? 왔다 갔다 하네. 무슨 저기 상황이지 저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 같은데? 보띠우가 이거 쌍둥이인데 어? 쌍둥이인데 한 방에 나간 건가? 근데 형은 약간 당황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그 빨간색을 전원을 내리다가 모르고 이렇게 탁 다시 켜가지고 켜진 건가? 아니야 그럼 들어와주진 않는데. 와딩 일단 발산 좋아서 없어. 시야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게 레이저 보시면 이게 야광이야. 이거 봐 근처가 이거 봐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야광이기 때문에 근처 시야가 밝아져. 그리고 물에 비로 혼자 다니면 안 돼. 지금 제일 위험할 때야.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은 와야 돼. 어? 제발. 아, 어떻게 두 명이 한날 한시 이렇게 나가냐? 이건 듀오인데? 이건 듀오야? 헤이물 거물님 감사합니다. 이건 듀오야! 헤이물령 엄크는 리포 봐주나요? 아, 나도 그런 유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리포들 해야 돼. 보통 내가 봤을 때 고등학생 때 중학교 때 뭐 게임하는 거 사실 별로 도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잘 되란 의미에서 리포트를 무조건 해야지.
사실 일단 도움 안 돼. 정말 게임 쪽으로 뭐 나갈 게 아니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내가 봤을 때 공무원보다 더 힘들어. 왜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공부하고 정말 근면성실하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프로게이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능 없으면 안 돼. 재능 없으면 안 돼. 무조건 게임은 재능이 있어야 돼. 어, 재능이 중요한 직업들이 있어. 가수도 재능이 진짜 중요하잖아. 타고난 재능이. 프로게이머도 정말 재능이 중요해. 정말 나 게임 즐기다가, 어, 너 잘한다, 혹시 프로 해볼 생각 있어요? 그렇게 입탄한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래. 어? 그러니까 뭐냐 게임 머리를 타고 나야 될 수 있는 것 같아. 일단 완성형 마공학 핵을 좀 사죠. 좋아, W 하나 더 올리고 간다. 해물 로이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야, 둘이 이거 일란성 쌍둥이거나. 아, PC방이었구나. 좋아, 이거 빠르게 하고. 자, 궁극기 이동시켜주고 좋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해. 낚시 플레이 해야 돼. 여기서 됐다. 너는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 낚시 플레이 해야 돼. 이속 빨라지고 또 훔치고, 이속 빨라지고 가서 점화 큐 형 날리고, 이것도 존나 쓰고. 일단 쟤는 죽었고, 큐 형 형 좋아, 내가 이겼고 사망했지만 굉장히 잘했지. 굿. 이대로 그럼 바로 먹으면 되겠지. 이 르블랑 잡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굿. 뭐야, 적팀 한 명 죽었어? 어허이. 야, 이거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아, 구른다 베인충님께서 별봉선 100개를 중립하게도 감사합니다. 구른다 베인충님은 전에 킥뷰를 받아가시지 않았나? 끝나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구른다 베인충님께서 중계방에서 별봉선 100개 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른다 베인충님 감사합니다. 도망가. 이거 안되잖아. 안돼. 도망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잘한거야. 도망가고. 주문력이 150 올라가. 대캡이 몇인 줄 아세요? 대캡이 물론 부가효과가 좋긴 하지만 주문력 가장 많이 올라가는 템이기도 하잖아요. 대캡이 주문력이 120이 올라가는데, 마법공학 핵은 주문력이, 놀라지마, 150. 찬이님 엔젤보스님 감사합니다. 150. 귤캄님 초콜릿 2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쩔지? 어? 150. 형 키네요. 마사첼님께서 별풍선 4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014년 들어 가장 어이없는 소리였어. 자, 여기다 딱 장막. 그렇지. 굿. 마무리하고 이거. 그렇지. 좋아. 와, 빅토르 한타 기어도 세상에. 어, 빅토르 한타 기어도 지리네. 어? 더블유랑 알만 깔아줘도 딜에다 녹네. 와, 이거 엄청 좋다. 세상에. 붕 데미지가 왜 얼마냐면 근처에 500을 다 줘, 데미지를. 업체계를 파괴. 이번 판 딜량 쩔 것 같아. 근데 딜량은 별로 안 쩔 거야 아마. 어, 쩔면 플레이가 쩔었지. 딜량은 좀 그렇지. 딜량은 플레이에 비하면 1등에도 한창 모자라긴 하지. 좀 너무 잘난 척하나? 어쩔 수 없지. 아, 이 카리스마를 보면 잘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어쩔 수 없지. 아우라가 있잖아, 아우라가. 뽕뽕이야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라고. 이것도 지금 엄청 겸손한 편이야. 지금 내가 딜량에 비해 굉장히 겸손해. 뭐야 이 자식이. 띵! 줄줄줄. 헐, 카리스마 큐 뿅! 좋았어. 좋아, 뒤로 빠져주고 또 카리스마 분출하고 마무리 짓고 뒤로 가서 이거는 까줘야지. 저 죽었어. 피오라가 저로 가고 있거든. 좋아, 끝내버리자 얘야. 오라야, 끝내버리자. 너는 걔 쫓아가, 제이스. 난 이거 밀게. 좋아. 17초. 뭐, 많이 못 갈 것 같긴 한데.
도전은 해야지. 같은 거 쳐. 점사해, 점사. 점사. 아, 저 친구 저도 개피로 돌아다니. 그러면 혼나요. 개피로 돌아다니면 빅토르님한테 혼나요. 파괴했습니다. 아, 단일 데미지는 이길 수가 없어. 콤보가 빠르기 때문에 요 정도 민겸은 만족, 만족. 야, 요거 좀 치고 죽을 걸 그랬네. 어? 치고 죽을 걸. 일단 그러면 지금 데미지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공월 지팡이로 가자. 공월 지팡이. 공월 지팡이라 일단은 뭐 데캠 나오면 데미지 엄청나겠지만 지금은 좀 요원한 일이니까 아, 지능의 영약. 얘를 좀 사놓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를 하나 사놓고 아, 요 정도 아이템이면 데미지 딜림 엄청나겠다. 리치베인 외환가요? 지금 트리 자체가 리치베인 트리라기보다 약간 좀 딜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문력이 높잖아요. 데캡을 가야돼. 데캡 가면 주문력 몇 올라가는 줄 아세요? 700이야 700. 데캡은 120인데 주문력은 또 700이 될까요? 되게 궁금하죠? 그건 데캡에 붙어있는 고유 지속효과인 주문력이 30%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120을 여기다 더해보세요. 자, 464에 120을 더하고 여기서 30%가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584에 30%는 몇입니까? 584에 30%는 584입니다. 그럼 더하기 584를 해요. 보세요. 제 논리대로라면 주문력이 1168입니다. 대단하죠? 어, 대단합니다. 갑니다. 전 제멋대로 살 거예요. 갑니다. 고고고! 해물 빨님께서 초콜릿 44개를 뿡뿡히야님 해물 페이커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내자 끝내자. 다 죽였어? 아 끝났네. 끝났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빅토르. 딜량 좀 기대되긴 하네요. 빅토르 진짜 재밌다. 바다가 쩔어님 감사합니다. 딜량 몇이지? 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딜의 최고봉이 나는 피오라 그레이브즈를 억누르고 빅토르가 당당히 딜량 1등. 아 21점이나 받았는데 받을만하네요. 잘했네요. 좋습니다. KDA도 아주 좋았고 나이스 플레이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요치고 다 잘했어요. 다 팀 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네.